안녕하십니까.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정풍소장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입 벌림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테이핑 방법입니다. 코골이 생기는 이유는 턱이 자꾸 뒤로 처지면서 기도를 막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. 물론 혀도 문제지만 턱이 제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심하지 않은 코골이에는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보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붙이고 입술이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들이 주로 있었는데,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아주 획기적인 테이핑 방법입니다. 지금부터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이 테이프, 부직포처럼 생긴 종이 테이프 있잖아요. 또 하나는 이 티슈, 이 두 개만 되겠습니다.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눌려줍니다. 설골, 즉 혀가 붙어있는 뼈가 있어요. 눌러보면 말랑말랑한데, 저 깊게 눌러보면 딱딱하게 맞춰 붙이는 부분들이거든요. 이 부분을 잡아주는 행진 포인트고요. 또 하나는 여기 광대뼈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뼈. 이렇게만 하면 입이 딱 내려가는 걸 잡아주는 것을 느껴질 수 있어요. 욕심껏 세게 해서 이렇게 하면 턱에 높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잡아주는 부분이 됩니다. 아침에 뗄 때 잘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접어줍니다. 접착이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, 그리고 광대뼈를 잡아주는 이 부분이거든요. 나머지는 접착제가 굳이 얼굴에 붙어있을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입술을 입술이 좀 뜬다 그럴 경우에는 잘라서 입술을 이렇게 담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뚫어지지 않습니다. 손막힘이 있는데 이렇게 다 붙여버리면 되게 답답하거든요. 이런 비가 확장기를 거기다가 붙여버려서 입술을 잡아주면 코로 숨이 잘 쉬어지면서도 입이 벌어지지 않은, 혀가 늘어져서 기도를 막지 않는 코골이라면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러고 잠을 자면 되겠습니다. 이처럼 간단하게 입 벌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시고 한번 전과 후를 비교해보시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게 되실 거고요.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또 효과가 부족하다 할 때는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. 그거는 턱의 문제가 아니고 혀가 늘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잡아주세요.